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선아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낮더위에 여기저기 지쳐 보이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요즘 메르스가 정말 큰 걱정이죠. 더위 그리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지금 오늘도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손을 자주 씻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 생각날 때마다 비누로 뽀득뽀득 깨끗이 손 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6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게요. 날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후텁지근한 오후라는 날씨 제목입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좀 구름이 많았군요. 구름이 많이 껴서 그런지 전국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보였습니다. 6월이 되면 햇살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흐린 날에는 좀 방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구름을 통과해서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니까요. 소중한 우리들의 피부 보호를 위해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들도 보겠습니다.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입니다. 이 메기 등 수십만 마리가 죽은 채 강물 뒤덮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이 수십만 마리지 강물 위를 허옇게 덮고 있을 만큼이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물고기 떼죽음의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한탄강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비가 내린 틈을 타서 흘려보낸 폐수 때문이었습니다. 폐수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독성 물질을 강에다가 무단 방류한 건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둥 떠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게다가 죽은 물고기가 더운 날씨에 빠르게 부패하면서 2차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해당 시군에서는 죽은 물고기를 처리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이기심이 일으킨 비극적인 환경사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기사 넘어가 볼게요. 오존 오염이 발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국 곳곳에 대기 측정 장치가 설치돼 있고 또 실시간으로 측정 값을 반영하는 대기 오염 정보 사이트가 있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부실한 측정 장비 때문에 정확한 대기 오염 수치를 알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5월에 전체 측정수의 절반인 10곳에서 오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사람의 기관지와 눈 등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오존 수치가 높아도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결국 이때에 이런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지금의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이 구축된 것일 텐데요. 이제는 정말 정확하고 쉽게 실시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YTN 웨더 채널에서는요, 날씨는 물론 실시간 대기질 상황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높아지는 오존 상황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계절별로 나타나는 생활지수, 즉 뭐 자외선이나 식중독, 감기지수 같은 실생활과 우리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도 더욱 자세하게 전해드릴 계획이니까요. 외출하기 전, 그리고 장기간 날씨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YTN 웨더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